근데 말이야, 그 애가 맞을 때 왠지 여기가 막 가슴이 아픈데, 그 싸움통 속에서 정신이 희미한데도 그 애만 머릿속에 가득한 거야. 새끼들, 이들 꼴 좋다 임마. 이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사고 좀 치지 말지. 아, 진짜 속상해 내가 미치겠어 아주. 이제 니네 여기서 말 잘 듣고 사고 안 치면 서울 올라가는 거고. 아니 임마, 이 총구석에서 평생 한번 썩어봐닌 애들. 이제 말 좀 들어, 알았어? 아무것도 묻지 않아도 또 무엇도 바라지 않아도 내 맘 모두 알리고 싶어. 항상 날 망설이게 한 사람. 그 눈에 내 모습 담기면 날 돌아서게 했던 사람. 그녀가 왔어요. 두 손 가득히. 야, 이 새끼야! 날씨 더우실 때 고생 많으시죠? 피곤하실 텐데 바카스 하나 드시고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형, 여기 뭐냐? 야, 이게 학교냐 깜빵이냐? 야, 죽이던데 뭘. 근데 무슨 일로? 어머머, 내 정신 좀 봐. 얘들아! 자, 그럼 각자 소개해봐. 내 이름은 윤재광이다. 잘 부탁한다.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아, 얘는 다현이고, 얘는 진우, 그리고 하루. 야, 임마. 넌 1학년이잖아. 형! 형! 김진우다. 자, 얘네들은 신경 쓸 필요 없고, 나만 신경 쓰자. 오케이. Shut up! Shut up! Two girls, shut up, please. 자, 인재를 찾아서 알아서 앉도록. Get out of here.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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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자, 우리 어디까지 했지? 교과서 74쪽 펴봐. 헤이, 뉴보이? 넌 왜 거기 여성용에 씨트하고 있는 거야? 아, 제가 먼저 미리 컨펌을 했어야 됐는데. 알레르기 있습니다. 교복 바지 알레르기. 아니, 알레르기. What do you say, man? 알레르기. 난 너 같은 새끼가 아주 알레르기야, 어? 아니. 뭘 봐? 정말 여긴 왔네? 뭐? 참, 미친년다. 와, 학교 진짜 이상하네, 18. 넌 또 뭔데?
안 꺼질래? 선생님! 저희 계단부터 담배 피나요! 에이. 첫남 돌기 뭐냐? 아, 그 꼴통기시네. 저거 좀 아프겠는데? 야, 진우야. 근데 몽태지금 좀 나오냐? 넌 제발 닥쳐라. 야, 너무 양호실 가봐야 되는 거 아니니? 아, 야! 이 소리. 어? 김선아다. 선아네? 태영 왔지 마. 아, 나 진짜 좋아하는데. 야. 아이 참. 선아지 연기 많이 늘었다. 어, 삼촌. 어, 시아. 잘지냈어요? 야, 정말 이뻐졌다 너. 야, 너 잘 지냈냐? 아, 야, 저 인사해. 저 우리 조카, 우리 신영이랑 시우리. 아, 저 새끼. 아, 이게 까불고서 빠져가지고. 씨. 니들 다 저 코딱지만한 단칸방에 한꺼번에. 왜? 나 머리 아파. 머리? 어, 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야. 여기 그대로 앉아있어. 내가 금방 가서 약사 갖고 올게. 어, 잠깐만. 나 제안 하나 할게.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줘. 대신 소원 들어준 사람은 내가 책임지고 서울로 올려보내줄게. 어때? 우리 삼촌 못 봤어? 내 말 한마디면 니들 서울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그래서 우리 아가씨 톤이 뭘까? 간단해. 내가 찍어준 여자에 꼬시는 거. 증거는 키스. 키스? 오케이. 우린 또 비주얼 있는 게임 좋아라 하지? 어? 완전 또라이 소울이구만. 그 여자가 누군 줄 알면 너 그런 소리 못할걸? 누군데? 혹시 너라고 말하려고 그러냐? 아니, 네 입술 그렇게 만든 장본인.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강아지! 너 찬바람쐬고 아프려고 거기서 그러고 있어? 빨리 올라와! 어? 일로와! 높아줘, 게임 상 거기? 상대니까. 그러니까 승희 어디 나가지 말고 집 잘 보고 있어? 일로 올라와. 올라와. 방에 들어서 놀아. 나 갔다 올게. 진지하게 부탁하는데 오빠 앞으로 그런 짓 좀 하지 마. 와. 내가 누군지도 모를까 봐? 바본 줄 알아 봐. 강세진. 다현이는? 그 새끼는 원래 이런 거 관심 없어. 지금 당장 하라 이거지? 완전 또라이. 작전이 없어 작전.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아이씨. 야, 네가 여기 서방이라도 돼? 오빠 괜찮아? 괜찮아?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죽겠네. 그만합시다. 오빠, 대체 그딴 게 뭐가... 아, 씨발 진짜! 야, 내가 그 기집애한테 키스나 하라 그랬지. 언제 우리 오빠 패랬어? 신영아, 그만하자. 그리고 먼저 친 건 너네 오빠 쪽이야. 됐어. 야, 이 기집애야. 너 의도가 어떤 건지 대충 눈치 까인다. 니들 문제, 니들이 알아서 그래. 기다렸어. 왜? 약간 우리 오빠 때문에 미안해. 됐으니까 비켜. 내기는 정말 그만둘 거야? 야! 너 한시우리 동생 한신영이 맞지? 어? 야, 근데 오라버니는 어따 두시고 오늘은 웬 남자분이랑 같이 계시네? 어? 뉴페이스! 넌 좀 빠져주라. 형이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어? 낄 생각도 없다. 야. 야. 야, 임진아. 네가 한신영이야? 야, 이뻐졌는데. 이게 뭐야, 짓이에요? 야, 넌 뭐야? 어? 아, 왜 그래? 야, 야! 야! 넌 남어. 네 친구 갔잖아. 아니, 저도 갈... 어딜 가, 네가. 야, 임진아! 초키스를 쳐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쟤랑 초키스 했냐? 어? 야, 초키스 했대. 아, 어린 게 키스라고 댕겨. 아우. 너 좀 나와봐. 너 아주 매너가 개 같구나, 어? 누나는... 주먹도 개 같은데 어떡하냐? 아, 근데 이 새끼가 뒤질라고. 야! 아, 피하냐? 어? 피하냐? 아, 씨! 저기 뭐? 아까는 미안했다. 근데 나도 너 도와줬으니까 이게 우리 쌤쌤이다. 됐으니까 너 갈 길이나 가. 야, 알았냐고. 우리 쌤쌤이라고. 아, 됐으니까 그만 가라고. 넌 우산도 없냐? 야, 비 오는 줄 알았냐 내가? 됐으니까 너나 입어. 난 남자 잤냐? 너 근데 그거 알아? 뭐?
내 이름은 윤재광. 나이 18. 나는 좋아한다. 라스베가스 벨라지 호텔의 그 야경. 메르세데스 벤츠. 줄리아 로버츠의 그 미소. 이글이글 타오르는 나의 불타는 청춘을 여기서 허비할 순 없지. 결심했다. 탈출이다. 야, 나 강세진 꼬시는 법 하나만 알려주라. 관심 없는 척 하더니 드디어 흥미가 생겼나 보지? 나 여기 며칠 더 있다가 죽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 글쎄, 센 게 하나 있긴 한데. 아인슈타인 선생은 상대성 이론에 대해 익히 말씀하신 바 있다. 얻고자 한다면 버릴 줄도 알아야 하는 법. 나사나 윤재강 한다. 강세진! 야! 강세진! 야, 세진아! 야, 강세진! 야, 무슨 일이야, 야! 넘겠습니다.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예. 어때? 괜찮대? 덕분에. 아, 큰일 났다, 이거. 와우. 미안해. 고마워. 고맙다고. 고맙게. 너 남자친구 난 어때? 세진이, 여태껏 니들이 만났던 그런 여자랑 다르다. 그쯤에서 관둬라. 뭘요? 와, 말 한마디 더 했다는 한 대 맞겠네. 더 이상은 긴 말 안 할게. 장난, 이쯤에서 끝내라. 장난 아니라면요?
힘들어 죽겠네. 아니 옥상은 밤낮 꼭대기에 있고 지랄이야. 바보야. 옥상이니까 꼭대기에 있는 거야. 아이씨, 지하에 들면 어때? 야! 니들이냐? 맞짱 트자고 부른 새끼들이? 전 학생들이 너무 깝친다는 소리가 들려서 말이야. 선배된 도리로 환영식 좀 치러줘야지. 개소리. 말이 많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이빨 빠진 호랭이 새끼. 너도 끼지? 유치한 짓은 그만하고 가서 공부나 좀 해라. 니들이나 나 이제 고3이다. 야, 이 새끼, 어? 이 새끼 하는 말 들었냐? 천하의 한시우리 가면 맛이 가더니 이제 개소리를 하네. 야, 미쳤냐? 나 이제 싸움 같은 거 안 한다. 시비 걸지 마. 명색이 왕년의 대가리이시다. 이거냐? 오빠 2학년 3반 한시우리죠. 되게 유명해요. 맨날 싸움질하고 다닌다고. 왜 그렇게 살아요? 오빠, 이제 싸우지 말아요. 네가 먼저 선빵 날리면은 내가 인정해주지. 유치한 새끼. 아주 영화를 찍어라, 찍어. 너는 언제 철드냐? 간다. 세지 말이야. 걸레라며? 미치겠어! 야, 씨발 조용 안 하냐? 병신 새끼, 너 때문에 또 나왔더니. 너는 지도 틀리게? 니들이 형제냐? 아버님, 아유, 안전 부분이랑 쳐다보지 마. 옛날 싸움질이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빠, 다시 싸움 안 하기로 하지 않았어? 꼬리, 이게 뭐야? 얘네들은 원래 그런 애들하고 쳐. 오빠 잘하다 진짜 왜 그래? 봐봐. 지랄해라 지랄해. 세진아. 미안해. 진짜 속상해 죽겠어. 야 강세진. 너 좀 나가라. 시끄럽다. 꿀 좋다. 어? 너 언제 철들래? 한시울 데리고 나가라고. 시울 오빠가 네 친구야? 내가 미쳤냐? 쟤랑 친구하게? 그래 진우가 미쳤냐? 야! 니네 조용히 못하냐? 너나 조용히 해. 이빨 빠진 호랭아. 뭐? 병신 새끼들이. 진영아. 강세진. 가만 안 둘 거야. 절대로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렇게 그 형이 좋니? 니들 남매잖아. 남매? 웃기지 마. 피 한 방울 안 섞인 게 무슨 남매야? 그 년만 보면 열받아서 죽을 것 같아.
그만해 신영아. 너 이런 애 아니잖아. 이런 애? 네가 대체 날 얼마나 아는데? 도와주지 않을 거면 쓸데없는 참견도 하지 마. 이건 찍어줘야 돼. 글로자, 글로자. 영자. 학생이 말이야, 이런 거를 말이야, 어? 가방에 넣고 다니면 되겠어? 제 거 아닌데, 진짜. 네 거 아니지, 이게 네 거냐? 이건 남자 거지. 저 정말 모르는 일인데요. 선생님, 제가 그랬는데요. 2년 하는 짓이 얄밉잖아요. 그래서 골탕 좀 먹이려고. 이걸 네가 넣었다고? 이거 말하는 거 보면. 야, 나가 있어. 새끼가 이게 새끼가 라벨 새끼야 울어 이 새끼야 빨리 뭐라고 새끼야? 응? 다시 얘기해봐 뭐? 2년? 이 새끼 이거 이거 전화 건 놈 중에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했는데 다연아, 강다연, 너 이리 나와봐. 시박사자. 이 개새끼 선생님이 부르는데 주머니에서. 이 새끼 눈깔 봐 이거. 네가 이 새끼야 유리겔라야? 조금 있으면 숟가락 휘고 쉽게 거꾸로 확확 돌겠다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 너 내가. 지금 친 곡이 뭐야? 라프마엘로프의 파가니 랩소디 18번 변주곡이요. Thank you.
야야야 야. 아 왜? 찍어 내한테 더 싸이 야 지루야 오늘은 어째 학주가 안 부른다? 와 주새끼 아주 눈에 독을 품고 다니구만. 야 오늘 종태형이 학교에서 교장 만난 다음에 이번엔 종태형도 힘들고. 오케이 야 그럼 이 총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네. 어? 정말 네가 한 짓이야? 들은 대로 봐. 아니 그럴 정도로 내가 믿냐? 이해가 안 된다. 왜? 아닌 것 같아. 잔이지. 혹시 한신형 짓이야? 에이씨. 야 둘이 뭐라 그러는 거냐? 몰라. 가서 물어볼까? 여튼 넌 위기에서 벗어난 거 아니야? 그럼 된 거잖아. 그래, 나는 그렇다고 쳐. 그럼 넌 네가 한 짓도 아니잖아. 그래서 담탱이한테 바른 대로 고자질이나 하라고? 야, 근데 우리 좀 추잡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괜찮아. 야, 이런 추잡스러운 새끼들 뭐 하는 짓이냐? 아유, 이 추잡한 새끼. 난 이게 더 편하니까 넌 신경 꺼. 아빠 언제 와? 어린애처럼 무슨 소리냐? 아빠, 나 오늘... 바쁘니까 이따 들어가 얘기하자. 넌 누구야? 강하진이다. 그러는 넌 누군데? 너 세진이 누나 동생이구나? 응. 형이랑 케이크 먹자. 네. 어, 배부르다. 먹었다. 배부르지? 아, 근데 세진이 누나는 일요일인데도 늦네. 오늘은 아르바이트 하는 날이라서 더 늦어. 엄마랑 아빠는? 엄마, 아빠는 저기 하늘나라에 있어. 그래서 대신 누나가 엄마도 해주고 아빠도 해주고 그래. 아, 약 먹을 시간이다. 약? 너 어디 아파? 응. 아, 여기가 아파서 뛰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매일 집에만 있어. 하진아! 하진아! 신청을 퍼가려면은 1촌 신청을 해야 돼. 아니야? 하루야! 하루 어딨어? 나 저번엔 다현이고 이번엔 하루냐? 하루 어딨어? 오빠 우리 하진이가 없어졌어. 뭐? 우리 하진이 나가면 안 되는데. 집에 없어? 하루가 데리고 나간 것 같아. 하진이 바람피면 안 돼. 나 좀 찾아줘.
나 하루요. 지금 진료 준비 중이니까 이따 통화하자. 잠깐만요 아빠. 강아지! 가자!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야 강아지! 하루야! 나 부탁 하나만 할게요. 뭔데? 돈이냐? 지금 갈게요. 하루야! 강아지! 왔어? 왔어? 아, 이 새끼 진짜 뭐하는 새끼야? 핸드폰도 안 받고. 하진이한테 무슨 일 생겼으면 정말 가만 안 줄 거야. 세진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래, 무슨 일 생겼으면 전화했겠지. 뭐야, 저 자식 하루 아니야? 야, 하루! 야, 하진이. 야. 누나. 너 우리 하진이 어쨌어? 우리 하진이 어쩌고 너 혼자 와! 하진이 아프잖아. 그래서... 그래서 하진이 어딨냐고! 어, 하진아. 잠깐만. 나임 진짜 좋다. 수제 뱉고 가볼게. 그러지 말고 지금 가봐라. 야, 야, 얘. 누나, 오늘 내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 고마워, 누나. 형들은 내 생일인지도 몰랐지? 모르긴... 너 알았어? 알았잖아. 아이씨, 너는 왜 전화를 안 받고 그래? 전화했으면 야. 무슨 일이야? 오빠 아직 안 왔어. 걱정 마. 시우리 오빠 말고 애들 좀 만나러 왔어. 너 요새 재미 좋다. 남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신영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해? 이런 유치한 짓 좀 그만하자고. 우리가 무슨 7살 먹은 어린애들이냐? 뭐? 유치? 너 말 다 했어? 이거 좀 놔줄래? 어, 딱 나와, 계시네. 한시우리 동생 한신영이 잠깐 시간 좀 내주지. 너? 어, 그래. 우리 얼마 전에 옥상에서 만났었지? 야, 오랜만이다. 어? 야, 반갑다, 야. 야, 밟아. 야, 밟아. 야.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요? 다현이 형! 다현아, 이리 와봐. 괜찮아? 야, 정대현. 야, 괜찮아. 아, 세진이. 뭐? 세진이? 어, 세진이? 야, 그래서. 야, 계속 얘기해봐. 봐. 다현아, 잠깐. 근데 아, 저번에 옥상에서 걔들이 데려가서. 씨발. 야, 하루. 넌 다현이 챙겨. 괜찮아? 어디 있는 줄 알고! 뛰어봤자 벼룩이지. 세진이 말이야. 야, 넌 겁도 없냐?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 그래, 끝까지 착한 척 하겠다 이거지? 넌 이상하게도 그런 얘기가 나오냐? 그러길래 왜 참견이냐고. 그만 좀 하자 좀. 너 정말 제대로 재수 없어. 알아? 뭐 때문에 우리 오빠가 너 같은 걸 좋아하는 거야? 조용 안 할래? 우리 오빠 뭐 너 같은 새끼들은 다 죽었어. 한심한 새끼들. 야.
너 오빠 믿고 깝치니? 어? 이게 씨. 그 반반한 면상부터 어떻게 좀 해줄까? 어? 아, 왜 이래요 정말? 남자 새끼들이 여자애나 끌고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거기서 별것도 아닌 것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아! 태진아! 강태진! 야,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 그 새끼 깔따고 마녀서 너 벌써 뒤졌어! 야, 이 새끼야! 태진이 어딨어? 태진이 어딨냐고, 이 개새끼들아! 야, 어디 왔어? 태진이 어딨어, 이 새끼야! 어딨어, 이 새끼야! 야, 주아, 왜 이래? 근데 말이야, 그 비집년보다 난 네가 더 걱정이 되는데. 일어나, 이 새끼야. 일어나, 이씨. 이렇게 놀라면 어쩔 건데? 일어나, 이씨. 똑똑히들 봐도 이 새끼가 겁먹어 넘버원 한시울이다. 이씨. 와줘, 와줘. 오늘 마무리 짓자. 엄살 피지 마, 씨발로만. 그만하지! 그러다 죽겠네. 자고만 실컷 치고 올라가는 기분이. 자식들 그래도 좋지? 서울 다시 올라가니까. 형! 왜? 잠깐 자세요. 난 왜 이렇게 분한 걸까? 바보같이. 보고 싶다. 한시율이 괜찮냐? 보시다시피. 근데 어디 가냐? 할 거 없잖아.
그럼 너희는 어디 가냐? 이야, 이거 어째 우리 목적지가 같은 것 같다. 나도 그런 것 같은데, 형은? 난 그냥. 그래? 아무것도 묻지 않아.